자, 이번에는 글자 사라지는 그 다음에 예, 그림이 날아와서 안착했다가 다시 확대되면서 그것까지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 약간 띄워놓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조금 늘려놓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완전히 가려졌거든요. 요거는 이제 배경 그림이고 이 앞에 이제 그림이 얹혀져야 되는데 가려졌습니다. 그래서 요 화면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지금 요거를 더 작게 해서 25% 이거에 이펙트 컨트롤 가서 비디오 요거 모션을 클릭하면 요 사각형 창이 생깁니다. 그래서 요걸로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아까 크기가 이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. 전체 화면을 자, 요 상태에서 이게 앞에서 이제 날아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없다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위치를 여기 약간 숨겨 놓겠습니다.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이 포지션이라는 거, 요게 그 위치를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해주겠습니다. 똑같이 요 시계 표시를 하면 예,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위치는 여기였습니다. 좀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. 그림이 또 사라졌습니다. 그림의 위치를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안 되겠습니다. 그림을 못 찾겠어서 다시 지우고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펙트 컨트롤 가서 모션 누르고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여기 놓고 여기 놓고 그다음에 계속 사라지네요. 안 사라지게끔 다시 모션을 누르고 줄였다가 그다음에 포지션을 먼저 누르고 가겠습니다. 그래 놓고 이걸로 조절하겠습니다. 그리고 화면 자체에 보이질 않는구나.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얘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. 날아옵니다. 날아와서 너무 느리군요. 너무 폭이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죠. 그러면 폭이 너무 적으니까 요거를 크기를 여쭈게 해서 좀 땡기겠습니다. 자체가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쪽에서 나타나는데 이것도 좀 느립니다. 아까보다는 빠르지만 그래서 이놈을 좀더 당기겠습니다. 그리고 더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
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. 된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렇게 붙여서 자, 이제는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. 이 확대는 스케일로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케일을 주겠습니다. 스케일 줄 때도 똑같이 시계. 그러면 스케일이 여기서 32.5 그대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커서를 좀 옮겨서 여기서는 스케일을 아까처럼 네, 화면을 다 덮게끔 114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Say Goodbye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진이 날아옵니다. 날아왔다가 다시 확대되면서 사라집니다. 여기까지 네.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글자가 생겼다가 제 거보단 좀 빠르네요. 그랬다가 사라집니다. 그리고 날아왔는데 좀 빨랐습니다. 예, 그리고 예, 확대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예,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.